강용석, 도도맘의 허위고소 부추겨, 검찰, 무고 지시 혐의로 기소. 이정구 기자, 입력 2021년 7월 1일 17시 7분. 강용석 변호사, 뉴시스, 블로거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민아 씨에게 허위 고소를 하도록 부추겼다는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부장 변필건은 지난달 30일 무고교사, 지하오 수호 혐의로 강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강 변호사는 과거 김민아 씨가 증권사 임원 A 씨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하도록 부추겼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2015년 A 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폭행을 당해 전치 2주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이후 강 변호사가 김 씨에게 강간치상 혐의까지 더해 피해를 주장하자고 종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온라인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지난해 2월 강 변호사의 김 씨 사이 오간 대화 메시지를 공개하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건 관련 김 씨는 2015년 12월 A 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A 씨의 특수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패치 보도 이후 유튜브 채널 팀팀 변호사를 운영하는 김상균 김호인 변호사는 강 변호사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두 변호사는 김 씨는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강 변호사가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채널 팀팀 변호사에 출연한 김호인 왼쪽 변호사와 김상균 변호사. 고소 이후 강 변호사는 본인이 출연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디스패치 기사에 나오는 카톡 대화 메시지 내용은 원본이 아니라며 내용 대부분은 조작, 편집됐고 고발을 주도한 두 변호사와 디스패치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내렸고 강남경찰서는 작년 4월 강 변호사의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